겁니다. 안녕하세요, 살리스트 깡입니다. 네, 오늘 할 컨텐츠는 구독자분과 함께 통통한 남자들이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구독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최현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섭씨. 그럼 키랑 몸무게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키는 167이고요 몸무게는 74kg입니다 지금 그럼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좀 있으신 편인데요, 스타일링할 때 좀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키가 작은 편이라서 몸도 약간 이제 통통한 편이라서 편한 옷만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다 보니까 편한 옷만 계속 입게 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편한 옷만 찾다 보니까 스타일이 좀 한정적이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섭씨와 함께 통통한 사람들이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팁도 드리면서 현섭씨에게 좀 새로운 스타일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는 좀 댄디하면서 캐주얼한 룩으로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통통한 남자분들이 상의 고르는 방법입니다. 일단 난색보단 이런 한색 계열이 몸을 좀 더 슬림하게 보이게 할 수가 있고요. 패턴도 스트라이프로 선택을 해주셔야 몸이 조금 더 슬림해 보일 수가 있어요. 스트라이프를 선택을 할 때 줄무늬가 너무 두꺼운 것보단 이렇게 좁은 스트라이프가 좀 더 슬림해 보이고요. 통통하신 분들은 이런 가로 줄무늬에 스트라이프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좀 한색 계열에 그리고 얇은 스트라이프를 선택을 해줘서 좀 슬림해 보이게 연출을 해보았어요. 다음 두 번째, 상의 고르는 팁인데요. 통통한 남자분들이 이 넥라인을 너무 답답하게 보이면 통통한 체형이 더욱더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셔츠를 매치할 때 단추를 풀어서 넥라인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편안하면서 시원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의를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네, 보시면 이런 댄디한 느낌에는 이런 슬림한 스타일의 바지가 잘 어울리는데요. 이런 슬림한 스타일에 바지를 너무 길게 연출을 하시는 것보단 발목이 살짝 보이게 연출을 하는 것이 좀 더 슬림하게 보일 수 있는 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평상시 입은 옷이랑 거의 정반되는 스타일로 한번 입어봤어요. 혹시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이런 스타일을 입고 싶었는데 약간 체형 때문에 못 입는 경우도 있어서 한번 입어보니까 엄청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저 개인적으로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깔끔한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두 번째는 네, 다른 스타일로 바꾸면서 다른 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통한 남자분들이 할 수 있는 아메카지 느낌의 스타일로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아메카지 느낌으로 김기방씨 스타일로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이런 베스트는 이 복부와 상체 부분을 보완하고 좀 슬림해 보이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메카지 스타일의 청바지를 코디할 때도 너무 슬림한 스타일의 청바지보단 이런 레귤러 핏, 스트레이트 핏의 청바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슬림하면서 전체적인 스타일에 안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밝은 청바지보단 이런 생지 느낌의 청바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아메카지 느낌을 좀 더 내고 싶으신 분들은 비니나 악세사리를 더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지랑 상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의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니트만 연출해주셔도 되는데요. 니트를 고를 때도 너무 두껍고 벌키한 느낌의 니트보단 좀 얇고 살짝 여유감이 있는 그런 니트를 선택을 해주셔야 좀 더 슬림하면서 안정감 있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아메카지 스타일로 연출을 해봤는데요. 혹시 어떠신가요, 이런 스타일은? 저는 이런 스타일 처음 입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맞고 옷도 핏도 괜찮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핏감도 좋고 이런 아메카지 스타일도 잘 소화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스타일도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스타일로 가볼게요. 첫 번째 스타일로 바꿔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통통한 남자분들이 코트 고르는 방법이에요. 코트를 고를 때 너무 오버사이즈거나 어깨에 각이 잡혀있는 코트를 고르게 된다면 체형을 더욱 부각시켜서 더욱더 통통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드롭숄더 느낌의 맥코트나 기본 정사이즈의 코트를 선택을 해주셔야 좀 더 슬림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컬러는 블랙 컬러나 좀 어두운 계열의 컬러를 선택해야 슬림해 보일 수가 있어요.
짱. 이렇게 해서 구독자님과 함께 통통한 남자분들이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저와 함께 여러가지 스타일로 입어봤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처음으로 이렇게 저한테 딱 맞는 옷도 입고 스타일도 저한테 딱 색깔도 잘 맞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나갈 때마다 이렇게 신경 써서 같은 룩으로 해서 이제 나가고 싶어요. 오늘 제가 입혀드린 그런 팁을 참고하셔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이런 통통한 체형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타일링한 제품들 중에서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좀 대안도 없고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체형 아니면 스타일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댓글에 있는 카페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